자,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맞춰서 할게. 왼손이니까. 아니, 오른손이. 아, 이거는 박수. 아, 무슨 그걸 20분 동안 해. 자, 됐다, 됐다. 자, 봐. 그만해, 아, 진짜. 벌써 질렸어, 이거. 아, 야. 이거 왼손이야. 눈이 이상해. 이게 뭐야? 아! 눈이 이상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서울 시내 거리와 상가에는 온정의 두께를 느껴야 하는 이웃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땐 외롭고 쓸쓸한 여인 끝이 없는 방랑을 하는 밤을 따라 낮에 아이고. 야, 날이 바짝 추워졌네. 아이고. 아우, 날이 왜 이렇게 추워. 오늘 그 한파주의 본데 큰일 났네. 아유, 날이 많이 춥네. 어, 들어오지 그래. 박과장! 아이고, 도라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였지? 철철해. 사람들이 피하더라고. 자, 앉아. 여기 앉아, 일단. 진짜. 앉아. 와서 앉아, 일단.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뭐 킬러야? 뭐야? 뭔지는 알고 와서. 아, 나 진짜 무서워갖고 아직 못 다니겠습니다. 아, 앉아. 아, 이거 참. 야, 일찍 일찍 다니자. 안녕하세요. 빨리 와. 어, 왔어. 여기 부장님. 아유, 세상씨. 야, 뭐가 세상씨야. 아, 결혼들. 결혼하는. 아이고, 뭐야. 진짜 나한테. 어, 뭐야. 징그러운 건 뭐야? 죄송한데 무서워서 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아, 미수야, 여기잖아, 여기 자리, 여기. 그 자리요? 언젠간 한번 노릴 것 같아요. 아유, 이번 년은 그 따뜻한 늑대 목도리 구하기는 힘들었겠다.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야. 자, 우리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몰라요. 우리는 예, 착하게 살자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행 3팀입니다. 우리 이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실적 현안판. 어? 네, 이거 좀 나 실적 왜 저래? 우리가 실적을 쭉 채워야 돼. 자, 아니 뭐 각자가 알려줬으면 하는 선행 같은 거 있어요? 이경이도 제압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아, 뭐 나도 본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실제로 밤 12시 넘어서 그 당시에 이제 태닝하고 집에 가는데 그 한남대교 이제 강북으로 빠지는 길. 큰 그 동아시 큰 차. 그 뒤에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새는 거야. 근데? 누가 알고 보니까 트럭을 뛰어든 거야. 아, 진짜? 근데 그 사람이 조수석을 타더니 운전기사가 내려서 도와달라고 난리가 난 거야. 아유. 그 일단 그래갖고 내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옷을 벗어서 묶었지. 멋있다, 이 영화. 따뜻하게 해주는 척 하면서 묶어서 식구를 데리고 있었지. 박수 쳐! 이런 거 좋은 일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널리 좀 퍼져야 돼요. 잘했다. 아, 우리 저 하하도 뭐 미담이 좀 많이 있죠? 전 진짜 미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담이 많았는데 세상에 많이 안 알려줘서 좀 답답한 미담이 하나. 어, 비행기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어, 이거! 어머니의 아이들을. 어, 이거 좀, 그죠? 이거 내가 공개한 거구나. 어, 본인이 했어요. 그, 실제로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아무 얘기가 뭐 없으셨고. 사실은 올릴만 하거든? 이거 본 사람이 너무 많았어. 이게 안 돼, 소문이 안 나. 지금 소문돼, 지금 소문돼. 이게 2017년도, 6년도인데. 근데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야, 근데 비행기. 네. 내가 이제 알잖아, 그 마음은. 아, 그럼요. 어머니, 그럼. 좀 쉬세요. 아.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아. 근데 40분 정도 내가 이렇게 안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아기를 봤어. 그리고 이걸 지나가는 승무원도 봤어. 근데 속으로 생각해서 이건 무조건 미담거리다.
40분! 40분이야, 남의 애를!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딱 부르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약간 그런 진짜... 근데 실제 모른 척을 하셨어. 이런 젠장할... 이걸 안 했어야지! 괜히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형! 배우 고경표. 어, 경표. 배우 이제 신인 배우였을 때 우리 가게 와서 많이 먹었어. 내가 계산해줬다? 나오면 내 얘기를 할 법하잖아. 유재석 찬양만 하는 거야, 젠장할 내가! 한 번도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하나 제보할 거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그 하과장님이 네. 내가 저번 주에 A형 독감 판정됐는데 되자마자 나한테 과일 세트를. 와. 정말 진지한 그 사랑의 글. 와. 아, 미담이다. 나한테는 전화해서 그러던데. 지문 관리 못해서. 저런 새끼들 안 된다고 금방 간다고. 내가 뭐해요? 아니, 그랬잖아. 아니, 안 그랬어? 이거 진짜 오해야. 아니,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 나한테 그랬어. 날 믿지? 뭐야. 날 믿어. 나한테 그랬잖아. 형, 나는 괜찮겠죠? 그 새끼 먹었던 거 나도 먹었는데. 나 소리. 아, 이상한 소리 야. 이거 제보했다가 이거 조졌구만. 아, 너무. 나 괜찮겠죠. 근데 자, 아, 우리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 한번 잘 해봅시다. 네요. 그래서 우리 선행 3팀에 좀 뭐 소개해 줄 사람 있다고 좀. 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지금 정말? 선행 3팀이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위기에서 구해줄 선행 어깨 에이스. 있어? 어렵게 스카우트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부장님, 예, 예, 예. 이 예. 친구가 표현할 때도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항상 웃상, 웃상. 태생이 선행이야? 예, 예, 한 예. 번도 인상을 써본 적이 없어? 화를 내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면요, 선행 3팀. 딱이지. 딱이지. 예. 저 남은 한 자리 누구야? 마음에 화가 없는 사람. 아, 진짜? 이름이 선행이야. 아, 진짜? 선행 이끌어 놓친 거. 아. 근데 또 하얘하게 소개해주는 건 믿을만 하지. 그럼, 그럼, 그럼. 이게 올 때가 됐는데. 나의 마음지 차가워. 잘생긴. 온다, 온다, 야, 뭐야? 야, 야, 왔냐? 잘생긴. 온다, 온다, 야, 뭐야? 야, 야, 왔냐? 어! 어! 나랑 같은 샵 다니거든. 나랑 같은 샵 다녀. 야, 네 친구 자꾸 꼬줄래. 아, 야. 왔어. 아, 이거 봐. 자, 무쌍. 어? 선행. 야, 나. 나 옛날 동네에서 보던 삼촌하는 형인데. 나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있었어. 삼촌. 왜 불렀어요? 아니, 왜 불렀어요? 그건 뭐야? 아, 너무 아 일단 앉아요. 네. 일단 앉아. 야, 인사드려, 내 친구야. 아, 이름은 선행이. 김선행이. 아, 김선행. 오늘 안에 얘 화내게 하면 내가 전재산이야. 아, 저기 친구 들어오는데 화를 안 내세요? 언제 내요? 언제 내더라? 화를 마지막으로 낸 게 언제예요? 언제였더라? 화를 낸 적이 언제였더라? 일단 앉아. 이 친구도 이제 안 보이게 선행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예요. 아, 선행! 맛있겠습니다. 그 수첩 왜 펼쳐요? 예? 왜? 뭐 하는 거예요? 아, 선행이. 아니, 저 종민 씨. 예, 예. 아니, 저기 선행 씨. 아, 예, 예. 여기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뭐 선물 준다. 예? 선물 준다고 해야지. 선물 준다. 무슨 선물을 줘요? 아니, 뭐 선물 준다고 그러던데? 무슨 선물을 줘요, 우리가? 뭘 선물 안 주는데 그런 거 없는데? 아,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누가 원탑이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원탑이? 원탑이 뭐예요? 아, 이거 잘못 배운 날이 아닌데? 원탑이 뭔데? 원탑 뭐, 80년도인데? 80년도에 지금? 인상을 비웠잖아. 알겠습니다. 내가 선행이가 아니 빠지면 내가 이제 가발 씌우고 가발 씌우는 대로 하고 벗기면 벗고 집에 가라고 하고 나 내려주면 웃기고 그냥 그러네. 근데 우리 중에 선행 기사가 제일 많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한 선행이 뭐 혹시 있습니까? 선행 가장 최근에 뭐 했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잡아주지 않았나? 아 닫아주고 엘리베이터 닫아주고. 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매너고 그러니까
아니 그 저 뭐 이거 보니까 기사에 난 게 있네요. 법원 근무 시. 아 이거 유명해. 이거 유명했어요. 재판 도중에 정전이 발생하자 이게 서초동 레전드 사건. 어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구출했어요? 법정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지. 범죄자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창문이 아예 없어요. 불이 꺼지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냥 아무 그렇겠네. 그런데 갑자기 재판 도중에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판사님들은 괜히 다른 범죄자들한테 억하심정을 좀 억하심정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위험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와 이건 테러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재현을 해주세요. 어떻게 계시다가 여기가 판사. 우리 이제 서 있어요. 예, 서 있었다가 불이 딱 꺼졌어. 그래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이 어떻게 있어요? 별로 안 멋있어. 이게 뭐가 다르다. 판사님 이리로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문을 여니까 이쪽으로 빛이 보여서 박수 한번 줍시다. 이것도 침착하게 잘했네. 네, 선행이 또 있어. 이것도 있네. PC방 사업할 때 돈을 훔쳐간 알바생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아, 예. 넓은 마음으로 이거 못 잡았습니다. 와, 솔직하다. 와. 솔직해. 아니, 어쨌든 저 선행 씨가 오니까 우리 영업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우리가 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예, 한번 효율적으로 영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구호 한번 외치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있습니까? 예. 자, 선행. 3팀. 자, 시작. 선행! 3팀! 화이팅!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두 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두 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두 해. 자, 다시 한 번. 자, 시작.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선행 씨, 예. 저 그러면 저 안무 팀에 계셨으니까 예. 한번 저 안무 한번 볼까요? 안무. 네. 안무요? 예. 오른 아이고 왼손 다리를 오른손으로 해서. 안무하고 싶다. 선행이 미치겠다. 잠시만요. 진주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주가. 오른손으로 팔기 짝짝짝. 짝짝짝짝. 진주 씨 한번 보여주세요. 진주야. 하나, 둘, 셋, 넷.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손뼉도 부딪히면 딱딱딱. 왜 부끄러워요? 아니 뭐가 이렇게 부끄러워? 아니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 머릿살 너무 웃기다 진짜.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맞춰서 할게. 왼손이 아니야. 오른손. 나는 그래서. 아 이거는 박수로. 아 무슨 뭘 20분 동안에. 자 됐다. 자 봐. 그만해. 아 진짜 벌써 질렸어 이거. 야, 왼손이야. 눈이 이상해. 이게 뭐야? 눈이 이상해.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도 알게 하라. 박수도 마주쳐야 손뼉이 짝짝짝 선해 파이팅 파이팅 짝짝짝